자, 페이지 62에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원점 5와 어떤 점을 이었다고 하는군요. 0,0와 원점 5를 이었다. 그 선이 밑바닥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높이가 hn인 삼각형이 있다 그랬네. 뭐 여기 n이 결정이 되면, 여기 n이 결정이 되면 높이도 같이 좀 변하면서 결정이 되나 봐. 그러니까 이제 hn이라고 하려고 한게 아닐까. 그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말이죠. AN이라고 하시기로 하셨다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공비가, 첫째 항이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근데 공비가 얼마인지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 딱요 모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얘네 두 개가 똑같으니까 정리를 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H의 N이라는 건 N분의 1의 공비에 N-1. 공비 얘기가 없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HN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마음에 담고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그냥 문제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조금 했던 부분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번 기역 니은 디귿 읽어볼게. 기역에서는 AN이 2분의 1이라면, 그렇다면 H의 N은 무조건 N분의 1이었어야 해. 그랬거든. 이게 지금 AN인데 그게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약분되고 HN이 N분의 1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잘 나와. 그래서 오, 얘기 괜찮다. 그렇게 얘기가 좀, HN이 4분의 1이면 그랬어. 즉 높이가 항상 4분의 1이고 변함이 없다면 H2냐? 두 번째 높이가 4분의 1이라면으로 해석을 좀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AN이란 2분의 1의 N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H2를 보니까 여기가 좀 이제 눈에 확 들어와서, A2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2 곱하기 H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 H2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럼 A2도 4분의 1인 거지. A1이 얼마였더라? 아까는 2분의 1이었거든. A1이 2분의 1인 게 이제 문제 있었어. 그러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인 게 됐잖아, 그지? 그리고 2분이 등비수열이야 라고 얘기했거든 분명히.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인 게 확실하잖아. 다음에 뭐 나올지 뻔하지 뭐. 8분의 1 나오고 16분의 1 나오고 그러겠다 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맞지 않나? 이렇게 이게 맞지 뭐. n번째 항은 이거다.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된 거고, H의 2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나 이제 뭔지 알것 같아. 그 H2가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럼 H2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거 어디 갔지? 아까 이거. A2, 즉2 곱하기 H2 곱하기 2분의 1 있잖아? 그게 H2인데, A2가 H2인데, A2도 2분의 1보다 작단 얘기겠지? 어차피 두개 똑같으니까. 얘가 작으면 얘도 작은 거지. 그 얘기는 A1이 2분의 1인데, A2가 2분의 1보다 작어. 그럼 이 수열이 2분의 1이만 하면, 그 다음 거좀 작아진다는 얘기지. A2가 2분의 1보다 작어. 근데 공비를 곱해서 작아진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또 곱하면 더 작아져. 누군가를 작게 만드는 공비는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야.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결국 무한히 이 작업을 하면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A1, A2, A3, A4, AN은 0이 되어 갈 거야. 왜? 삼각형 넓이니까 작아지다 보면 0이 되겠지.
얘는 0이 되어 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도 0이 되어 가야 돼.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돼야지. 똑같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셨다고 봐. 근데 내가 그랬잖아. 처음 이제 이 문제 접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버벅거려. 그거는 내가 볼땐 독해할 게 조금 약간 상황이 다양한 것 같아.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 다음에 시선도 정말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잖아. 정신이 없어. 알고 보면 괜찮은데, 하여튼간 처음에는 좀 되게 정신없는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 한국 시험은 처음에 잘 풀어야 되잖아. 한 10분 후에 드디어 이해했어. 근데 그거 안 쳐주잖아. 10분 후에 이해하면 다 틀려. 뒤에 거더 많이 틀려. 막.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이제 불리한 상황을 좀잘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풀어보거나 연습을 좀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설마 많이 어렵지 않았으면? 한번 복습을 더 해줘야 돼?